시간은 새벽 5시 20분입니다. 부산에서 2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한 3시간 20분째 주행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천안으로 어김없이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새벽 시간에는 이 고속도로에 차들이 뭐 많이 없어요. 저는 주로 이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하고 주행을 하는데, 이 컨테이너 무게에 따라서 이 속도 세팅은 뭐 그날그날 좀 다르게 맞추긴 합니다. 한 75km에서 80km 사이로 크루즈 세팅을 하고 주행을 해요. 그러면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동 톨게이트 태움과 동시에 목적지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까지 가급적 리타더나 이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고 그대로 쭉 주행을 하는 편입니다. 이 졸음은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전날 밤에 잠을 좀푹 잤다 싶어도 좀 많이 졸리는 날은 졸리기도 하고, 또 의외로 잠을 많이 못 잤는데도 졸음이 또안 오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.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틀리기도 한데, 뭐 졸릴 때는 중간에 휴게소든 뭐 졸음 쉼터든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뭐한 10분에서 30분 이렇게 자고 가면 참 좋은데,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새벽 시간 특히 상행하는 길에는 휴게소 들어가면 자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쓰는 방법은 이 유튜브에 공포 채널이 있어요. 이 무서운 이야기들,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가면 잠이 좀 많이 달아납니다. 무서운 이야기 채널 이렇게 듣다가 보면 한 번씩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막 뒤에 이렇게 막 누가 있는 것 같이. 이렇게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요 근래 들어서 저는 이 대기업 공장 안에 작업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곳들은 이 내부에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.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, 이 블랙박스부터 해서 핸드폰 카메라, USB, 기타 저장 매체들 전부 다이 보안 검토를 받고, 그리고 또 보안 서약서에 서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부는 제가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보안 사항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은 하나예요. 못 들어갑니다. 출입 정지가 되면
일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항상 시간이 6시 40분. 이제 아침 날씨가 쌀쌀합니다.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. 옷 따뜻하게들 입고 다니십시오, 아침에.
여기 왼쪽에 보이시죠? 디스플레이. 고요피 SDI가 있고요. 밖에서 보이는 건 이게 답니다. 자, 여기 왼쪽에는 먼저 도착해 있는 우리 형님들.